펌픈 퀵 오프 터치아웃입니다. 아베크로비. 자, 지금도 김지영과 유세현이 볼을 선을 댔지만 네. 뭔가 둘의 그 위치가 좀 뭐 완벽하지 못했어요. 예. 1대2 김현정 언더핸드로 바꿨습니다. 뚝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네. 볼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위에 수비 동작이 저런 볼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두 사람 사이에 블록킹 사이로 뚫고 들어갔어요. 예. 오세현의 서브 펌픈 뒤로 줍니다. 다시 퀵 오픈 디그 성공. 김지원 약간 백스텝을 했던 실바인데 볼은 길게 나가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실버 선수가 볼 처리성에 볼을 오른쪽 보고 돌려 때렸거든요. 네. 자, 그러나 볼은 라인을 벗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아베크롬비의 서브. 오늘 서브 1득점이 있습니다. 김지원 다시 퀵 오픈 신현경 버텨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투스텝 오픈 볼. 볼은 블록아웃. 교승주. 아, 잘 때렸어요. 예. 블록커 손을 보고 겨냥하는 표준주였습니다. 3대3 동점. 아베크롬 연속 서브. 리시브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왼손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쉽지도 않았고요. 살짝 건드리고 있는 펌픈 오른쪽 투스텝 강타 디그 터치아웃입니다. 실바 서현이 오른쪽으로 열어줬고 이걸 대각으로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이 번쩍 드나요? 그렇죠. 예. 점프 패스 라이트 백 어택 실버 정확한 디그 표승주가 보여줍니다. 왼쪽으로 퀵 오픈 덮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윤미 선상에서 펌프니 시킥을 지금 쏴줬는데 네. 자, 황민우 선수가 이제 신장이 작고 하니까 네. 그러나 좀 볼거리가 좀 짧긴 짧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배트팔 동점 언더핸드로 봤습니다. 약간 흔들렸고요. 왼쪽 아베크롬비 블로킹 커버 달려갑니다. 유서현 그리고 뒤에서 백 오픈 스파이크 직선 블록아웃 실버. 잘 쳐냈네요. 지금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뒤에서 서브 김지원입니다. 실바 선수는 18득점째 라인 살짝 벗어났어요. 높이가 낮은 황민경 선수에게 앞선 시속공 패스는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김지원 뒤에서 시간차로 들어갑니다. 라인 안쪽 실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수비하기 힘들죠. 네. 약간은 밀려서 사실 벗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안쪽에 꽂힙니다. 서브 유서현 오버핸드 서브 득점 신현경 봤습니다. 펌픈 호흡이 맞지 않는군요. 위에서 건져냈고요. 이번엔 백에이로 들어갑니다. 블록아웃. 자, 그치? 결국에는 서브리가 잘 됐을 때는 오픈이 가지고 와서 또 속공해서 해야지. 그거 안 되는 거 우리가 이쪽에서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야, 자, 본인이 자신이 또 이 어떤 그 묘기를 부리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철 감독도 그런 얘기가 결국에는 서브리시브 할 때 속공 묶어서 하지만은 조금 흔들렸을 때는 우리 팀의 주공격 수로 해서 일단은 사이드아웃을 돌리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감독들이 세터가 좀 화려해지려고 할 때를 굉장히 견디는 있지만 다섯 점차 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펌프니 일단 급해요. 예. 너무 서두르고 뭔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네. 이제 프로 2년 차 세터 김윤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교승주 김윤우 백시 붙었습니다. 한다이가 한 손으로 잡고 언더핸드 뒤로 줍니다. 실바의 공격 라인을 벗어납니다. 자, 실바는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나 대각 쪽에 지금 정면 쪽에는 차세니까 그 위치에서 본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속공으로 갑니다. 어택 커버 김윤호 왼쪽 퀵 오픈 디그 성공. 그리고 언더핸드로 줍니다. 반격 상황의 GS 김윤호 왼쪽으로
오픈 스파이크 블록킥. 오세요. 이번에 맞을 때 손목을 잘 써요. 아. 원도를 잘하는 그 디그 잘하는 신현경 선수도 예. 뭔가 지금 방향을 지금 23대 16. 서브 유서연. 신현경 펌프는 백시로 갑니다. 정확한 디그 김주원. 투스텝 오픈 라인 밖으로 갑니다. 자, 그러나 뭐 김지 선수의 보상 선수로 IBK 유니폼을 입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언더핸드로 봤습니다. 짧은 속공 블록킹 블록킹 마크 잘했죠. 네. 네, 정확한 리딩을 보여주는 추정민의 블록킹. 18점 차입니다. 이메림 길었습니다. 지스칼텍스의 세트 포인트. 이제 서브 펌프 픽업은 라인 안쪽입니다. 아베크롬비의 서브 김지원 강소희가 갑니다. 어택커버 직접 올리고 이번엔 다시 픽업은 신현경 아베크롬비 그리고 표승규 푸시 뚫었습니다. 표승규 자 블록킹을 이기면서 잘 떨어졌어요. 차상현 감독의 표정은 이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끝내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답답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오 리시브 마저 안 돼요. 좀 굳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트포인트를 넉넉하게 맞이하던 상황이었는데 IBK가 지금 3연속 득점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IBK 알토하게 착공하고 있는 꼬마 팬이 있었어요. 김지원 가운데에서 시간차 이마저도 아웃. 자, 4연속 득점. GS 가세스 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정하였습니다. 네.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 문지훈 선수의 시간차였고요. 자 맞았으면 최정민 선수의 오른손 예 반대쪽 화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노터치 IBK 기업은행 4연속 득점입니다. 아직 GS 칼텍스의 아베크롬비 범실 없는 서브였고 김지원 뒤로 줍니다. 실바 끝내러 갑니다. 아... 세트를 끝내는 지저 실바. 자 마지막에는 실버한테 맡기면서 점수를 마무리하죠. 예. 1세트 따냈을 때와 똑같은 스코어인 25대 22로 GS 칼텍스가